저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 권위 플러스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참 이번에 4월 어, 총선이 끝나고 어, 그야말로 어,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 여당의 그 참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 어,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어, 이것이라고 합니다. 어, 국민들이, 그,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적인 이러한, 어, 행태에 대하여 매우 분노해서, 어,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것또 이념적인 것을 초월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사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 사조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 분명한 어떤 사조의 흐름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전통적이고 또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사전은 오히려 어, 합리적인 것을 싫어해요. 좀더 감성적이고, 어, 좀더 어떻게 보면 신비적이고, 어, 전통과 역사의 역사를 뒤집어 없는 그러한 어, 탈전통, 탈 역사적인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 후기에 나오는 후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에 가장 획기적인 이러한 그 확장은, 어, 사실 그 독일의 그 프랑크프루트 학바라고 하는 그러한, 어, 신 좌파주의 이, 그러한 사조에서, 어, 이러한 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비판이라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모든 모순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역사를 바꾸고 또 전통을 바꾸고, 어, 진리의 어떤 절대주의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진리를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만이 옳다가 흑백 논리가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뭐 여러 가지 길이 길만 다를 뿐이지 도착하는 그 목표는 같은 것이다.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조의 흐름이 이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그 권위적인 것, 이 권위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부여하고 권위가 없이는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권위가 없으면 무정부주의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없으면 가정은 해체되기 마련이에요. 직장에서도 직장의 상사와 또 직원들 간의 어떠한 권위가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위 자체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권위는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가 신성한 것이거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가 뭐냐 하면은 권위주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위를 가지고 이 권위라는 것을 성경에그 엑수시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자격이나 주어진 신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나 주어진 신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권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그러나 이 권위주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니까 이게 문제는 거예요. 예. 자기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다 악의적으로, 악마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난, 나를 반대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너희들이 나를 대항을 해. 그것은 악마적인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배격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주의가 조금 더 진일보하게 되면 독재가 되는 것이다 독재가 더 진보하게 되면 전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와 우를 통과하여 독재와 전체주의는 있어서는 안될 것을 분명히 또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 권위자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권위자의 모습. 이것은 권위주의가 아니죠. 예. 오히려 미니스트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 권위를 가지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편안히 살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권위의 정체성이라 해요. 권위의 정체성.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러한 이 권위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쓰고 또 정치 권력을 받은 자는 어, 국민의, 국민이 선택한 그 주권을 무시하고 또 의회,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어떤 정치 권력화해서, 어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누르는, 포갑하는 이러한 행태를 바로 권위주의적인 정치 행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 그런 면에서는 매우 어 현명하기도 하고, 어또 한편으로는 또 우려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권위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좋은데 그 권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이요, 오히려 마귀적인 것이다. 어,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자체가 중요하고 신성하고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반권위적인 행태 이건 바로 소위 말하는 요사의 사조 중에 하나가 무정부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정부주의 이 정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 괜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을 억압한다 이겁니다. 어? 세금 뜯어내고 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모양대로 그냥 법을 마음대로 그냥 어? 적용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법에 저촉해서 구속해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살짝도 비껴서 봐주고 어, 이런 그 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태가 어, 바로 정부의 행태다. 그데 그렇지는 않죠. 그 정부가 어, 정말 선한 정권으로서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어, 나라의 법을 공정과 상식대로 잘 적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선량한 국민들이. 발벗고잘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악한 자들, 아, 이번에 IT 보니까 말이에요. 그 IT가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정부를 전복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이 테러, 어, 그 리스트들이 완전히 사람을 그냥 닥친 대로 죽이는 거야. 길가에 가보면 시신들이 막 널려있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 지금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권위가 부정될 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주의에 대한 것은 참으로 어, 비판할 수 있고 또 국민이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 권위주의를 배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 자체에 대해서 배격하는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거스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이 권위 자체에 들으면 그냥 별로 요새는 그렇게 좋은 그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권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면 그 자식이 아버지가 말을 해도 뭐 그냥 신청하지 않는 겁니다. 잘 듣지 않아 그냥.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사조가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대의 사조가 되어 있고 이제는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하기 그 전에 그래 60년, 70년대 그좀 제가 있을 때가 좀 전인데 한때는 말해요. 좀 권위적인 교수가 들어오면 와! 하고 야위하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계란을 막 던지고 말이에요. 어? 이런 때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든 권위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서 어, 이제는 그래서 이 독일 학생들은 뭐 박수라는 걸 절대 안 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못살 때죠 어, 독일의 차관을 얻기 위해서 그 에르하르트 그 수상 대통령과 얼마나 참 눈물 어린 그러한 그, 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그냥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일어서기는 커녕 그냥 땅을, 이, 이 책상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나를 쫓아내는 곳이라. 사실은 그게 박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수 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동일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전통이 나온지 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그 강연하거나 뭐 이렇게 강의할 때도 어또 선생을 님 환호하는 환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것이 사실 환영의 의미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이거예요. 그 통역관이 그걸 미리 좀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 처음에는 매우 당황해서 얼굴이 벌게지고 이거. 강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비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되는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자 하는 성경적인 권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경적인 그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권위라는 것은 능력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그 번역 성경에는 이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 그 권능이라는 것은, 어, 두나미스, 능력이 아니라 엑수시아로 어, 헬라우 원어에는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병과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엑수시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그 언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보면 구장 1절에는 이 권위와 능력을 잘 구별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드나미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파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권위라는 것은 엑수시아 바로 자격과 신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한 어, 눌린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어,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전수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내 때.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마지막 시간에 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사역할 수가 없어요.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또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기서 보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은 파워입니다. 두나미스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는 말은 그 능력이 아니라 엑소시아라는 말이요 힘이 힘이 아니라 자격을 부여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큰 트럭이 과속하고 달리다가. 교통경찰이 딱 손을 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통경찰은 어 능력이 많은 거요? 예 권위가 많은 거예요. 권위가 많은 거 아닙니까? 능력은 없지요. 아이거 교통경찰 밀어버리면, 아이 사람이 생명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경찰에게 부여한, 나라에서 부여한 자격, 그 권위가 있다, 이게. 법을 치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능력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이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격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 모든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사람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사람이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나라에서 자격을 준거 아니에요? 너는 이만큼 공부했고, 그만한 실력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면허를 당신에게 준다. 그래서 의사가, 면허가 없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를 고치거나 시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하면 불법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에서 의사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너는 당신은 환자를 고치시는 자격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능력이 있는 의사가 있고 능력이 부족한 의사가 많이 있다예요. 그래서 어떤 부위의 전문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의사는 환자를 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환자는 그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는 환자예요. 왜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엑소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바로 엑소시아예요. 이것은 바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뭐 했다?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야 선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우리는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다 아니다 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위를 주셨다 이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유산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하나님의 국민으로서의 누릴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뭐,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이세 가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자격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리의 주님 구제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모른다고 하고 배교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무서한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배교하는 자에게 성령을 맛보고 복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맛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배신하고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다시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배교적인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그러한 허물과 죄는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실족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토쳐내고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위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내가 원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값 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너희 아비, 우리의 아비야. 그야말로 죄인들의 아비 아닙니까? 그래서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했던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 이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 음. 자, 원수의 모든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해 하는 그것이 원수의 능력이에요. 거역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는 것을 분열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탐심을 가지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원,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바로 마귀의 미혹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능력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탐심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 죄를 범하게 하는 근본이 된 거지. 이것이 바로 원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려움의 두려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과 절제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첫째는 의심케 하는 능력이요. 두 번째로는 거역케 하는 능력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분열케 하는 능력. 네 번째로는 탐심을 주는 능력이요. 다섯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능력이에요. 죽음의 능력은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하나같이 다 말하는 것이 뭡니까? 왜 왔냐? 죽이려고 왔다 그러냐. 그래서 마귀의 궁극적인 그 능력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모든 원수의 이 여섯 가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뭐라, 뭘 주셨어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권위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네. 모든 의심과 분열과 시기와 쟁토와 거역과 탐신과 두려움과 죽음의 모든 능력을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수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것은 권위로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권위로 할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위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우리는 플러스 시킬 때에 그야말로 탁색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야말로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신유의 능력. 이건 자연적인 의학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어그 지식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병이 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신유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의학적인 치유가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많은, 마치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로서의 능력을 쌓아 올라가면 더 중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신유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병 고치는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다른 대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에서 그것을 터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또한 각색 질병을 고칠 때도 의학적으로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것처럼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요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각색 질병을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플러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는 자녀로서의 권위를 받았죠 원수를 제어하는 권위를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은 권위 플러스 능력이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서의 권능은 엑소시아가 아니라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그래서 이 권능이란 말의 번역을 엑소시아를 뭐 권능으로 번역했다가 또 두나미스도 권능으로 번역했다가 능력으로 번역했다가 이게 좀 헷갈려요. 예. 그러나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소위 말하는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엑소시아가 아니고 파워. 바로 두나미스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뭘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원수를 제어한 권위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지요. 제자들이 줬잖아요. 전도 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어, 권위를 주겠다, 능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응.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어? 이 땅에 예수님이, 어, 약 40여 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오순절 이후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나타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은 과거에 있는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오순절 이전에도 우리가 그 제자들은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출하시인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다 믿었지 않습니까? 거듭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또 다른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몸을 성전삼아 거하는 이제는 구약의 성전시대가 마감하고 그냥 휘장이 쫙 갈라져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래서 이제는 성전시대가 끝났버려요 그러면 어디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을 받은 자의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성전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 능력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니까.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어? 이러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조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거린 도교에 갔다가 이제 에베소에 왔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유, 성령이 성령이란 이름도 우리는 잘 모르, 모르는데 예? 성령 받은 것이 뭡니까? 이럴 정도로 영적으로 무식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어? 그들에게 예? 참말 성령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안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예, 성령 받는. 그 성령 받는 것은 뭐로 나타나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른 성령을 새로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서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귀신들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므로 어? 주의 종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은 바로 능력을 받아서 권이 플러스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은 계속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은 한번 받으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간절히 바라고 능력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 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쓰다가 보면 배터리가 소진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마트폰 그 충전기에다가 딱 얹어 놓으면 접촉을 시키면 금방 이게 충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 제발 잘 들으세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허감의 권세를 대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으면 이제는 제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탈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빼앗긴 나라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다 마귀의 나라 속에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돌격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13척을 가지고 300척이 넘는, 그, 그러한, 어, 일본 군함들을 다 부셨듯이 그 돌격대로 맨 앞에 나간 거 뭡니까? 거북선 아니에요? 거북선. 교회는 마치 거북선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 돌격해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치 바울이 연병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쳐나가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정말 이 여러분의 주위에 직장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권위 플러스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합니까? 충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기만 해도 주위 사람들이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의 이 말씀, 권위 플러스 능력, 그 능력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그 능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박 목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목이 쉬도록 여러분에게 부르짖습니까?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여 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온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눌림과 세상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젠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플러스 능력이 내삶 속에 중요한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병도 고쳐졌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